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인간의 삶을 현실화시키며 인류의 삶을 바꾼 기계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컴퓨터요. 컴퓨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래도 컴퓨터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되는 컴퓨터는 인류의 위대한 발명이라고도 불리는데, 특히 슈퍼컴퓨터의 등장이 과학, 산업, 문화, 의학 등 전 분야의 발전을 앞당겼다는 데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과연 슈퍼컴퓨터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자. 여보, 나 동창회 좀 갔다 올게. 응? 아휴, 잠만 자지 말고 다혜 수학 숙제 좀 시켜주고 좀 그래. 어?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어허, 범인은 여기 있었구만. 어디 그래서 천장이 무너지겠어? 아, 진짜. 아,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아이고, 야, 깜짝이야. 어허, 저 매서운 눈빛, 저 넓은 코평수, 승진 한번 대단해 보이네요. 아이고야,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렇지 차차차차차차 버르장머리 없이. 어머 얘야, 그만 좀 해라 해. 저러다가 아빠 잡겠네, 잡겠어. 아이고야. 아, 아빠 좀 일어나. 아빠 피곤해. 아이고, 아내의 부탁은 그새 잊은 모양이죠. 아빠 진짜 일어나. 아, 딸. 아빠 좀 그냥 좀 놔줘. 주말에 이게 뭐야? 내 친구는 놀이공원도 가고 아, 가족여행도 간단 말이야. 그래? 아, 그럼 우리도 가면 되지. 정말? 그럼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아, 우리 아빠 최고. 다음 주. 아이고, 사람 참 신경긴. 오늘 놀이동산 꼭 가기로 했잖아. 내가 그랬나? 어? 아니, 아빠가 거짓말하는 거 나쁜 거라며. 아빠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래, 가자. 가. 그러게, 아이들 앞에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날씨가... 괜히 날씨 핑계 대지 마. 날씨 화창해. 그럼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 가자.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헤이, 비 온다네. 딸, 놀이공원은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정말 좋아하신다. 역시 신은 아빠 편이었군요. 아, 얘야, 놀이공원 갈 거야. 빨리 가, 빨리 가. 이 녀석이 자꾸 뗐으면 아빠한테 혼난다. 너 엄마가 하라는 수학 숙제 다 했어? 가져와봐. 아이고, 치사하다 치사해. 꼭 불리하면 공부 타령이야. 야, 하이, 하나도 풀었네 이거. 아이고, 이거 참. 이거 10장 풀 때까지 꼼짝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러게, 그러게. 숙제 좀 미리미리 하지. 얘야, 학생의 본분은 공부가 첫째란다. 이 녀석이 똑바로 못 앉아? 너 2+2가 뭐야? 2+2? 2+2는 귀요미. 3+3도 귀요미. 4+4는 귀요미. 귀요미. 아이고, 지금은 그럴 분위기 아닌데 어쩌나. 부녀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녀석이 아빠랑 장난쳐? 또 안 되겠다, 너. 이거 한 번 다 풀어, 이거. 그게 장난은 왜 쳐, 장난은? 장난도 분위기를 봐가며 쳐야지. 아이고, 이 많은 걸 1초 만에 다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생각은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생각이죠. 아빠, 그런 기계는 아마 없겠죠? 네, 없어. 슈퍼컴퓨터는 아마 가능할걸. 슈퍼컴퓨터요? 슈퍼에서 파는 컴퓨터예요? 아마. 그럼 슈퍼맨은 슈퍼에서 파는 사람이니? 슈퍼컴퓨터는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날씨 예보도 가능하게 하는 대단한 컴퓨터지. 우와,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아빠, 슈퍼컴퓨터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연산 처리 속도가 매초 10억회 이상으로 일반 컴퓨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초대형 초고속 컴퓨터인 슈퍼컴퓨터. 철저히 수학적 연산만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PC보다 수천 배 이상 빠르고 방대한 자료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처리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는 보통 이제 가장 빠른 500이 슈퍼컴퓨터들 말을 하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신형 자동차를 만들기도 하고 암과 같은 병의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진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는 여러 분야에 골고루 활용돼서 국가 경쟁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활용, 보유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상예보와 신제품 개발, 원자력 안전성 분석, 석유 탐사 등 일반 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슈퍼컴퓨터가 이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 슈퍼컴퓨터의 역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미국 크레이사에서 개발한 크레이 1. 1초에 2억 4천의 연산 속도를 나타내며 세계 최초의 슈퍼컴퓨터로 알려졌다. 크레이 1의 탄생 이후 슈퍼컴퓨터는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해 1985년경에는 100여 대의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중 약 70%가 미국에, 나머지 30%가 유럽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슈퍼컴퓨터는 1988년 카이스트에 도입된 크레이2S다. 크레이2S 시스템은 2기가플랍 즉 1초에 20억 번의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약 50위권에 들었었고요. 근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현재 핸드폰보다 약간 미흡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기상청,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에서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계 탑 500위 안에 드는 슈퍼컴퓨터는 기상청의 해온과 해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타키온2가 있으며 서울대 이재진 교수팀이 개발한 국산 슈퍼컴퓨터 천둥도 278위에 올라있다. 최근 5년간 슈퍼컴퓨터 순위를 살펴보면 2009년 1위를 차지한 슈퍼컴퓨터는 미국 에너지성이 핵분열을 연구하기 위해 도입한 로드러너였다. 2010년 11월엔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 연구개발한 테너 1호가 2.57 페타플롭스를 자랑했으며 2011년 6월엔 일본의 후지츠와 유아학연구소가 개발한 K가 1위에 올랐다. K는 초당 8페타플롭스 연산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테너와 비교 시 3배 이상 빠른 성능을 자랑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의 최강국인 미국의 반격은 곧바로 시작됐는데 2011년 11월 세커이어로 정상을 차지한 뒤 2012년 또 한 번 타이탄이라는 슈퍼컴퓨터로 랭킹 1위를 굳건히 지켰다. 최근 2013년엔 중국의 테너2가 세계 슈퍼컴퓨터 1위에 올랐다. 이 순위는 각국의 슈퍼컴퓨팅 역량을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해운과 해담이 랭킹에 올라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무엇일까? 현재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테너2 시스템이고요. 성능으로는 30페타플롭스, 그러니까 1초에 약 3경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구 인구가 앉아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약 1년 반에 할 수 있는 계산을 이 컴퓨터는 1초 만에 하는 능력이고요. 이렇듯 각 국가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배후에 슈퍼컴퓨터가 있었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 슈퍼컴퓨터
진짜 대단하네요. 아빠, 우리도 슈퍼컴퓨터 하나 사요. 어? 1초 만에 내 숙제도 대신 다 해주고. 아, 너무너무 좋겠다. 아이고, 짧다 짧아. 다리만큼 생각 한번 참 짧아요. 이 녀석이 상식사라고 알려줬더니만 뭐 자기 숙제를 슈퍼컴퓨터가 다 해줘. 농담이에요. 아, 근데 아빠, 슈퍼컴퓨터는 과학이나 의학, 군사계획 뭐 이런 거창한 일에만 이용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다. 슈퍼컴퓨터는 날씨 예보는 물론 다이가 즐겨보는 영화 CG, 제품 설계,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정말요? 와, 슈퍼컴퓨터는 완전 만능 컴퓨터네요. 슈퍼컴퓨터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날씨 예보도 슈퍼컴퓨터 해온 해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정확한 날씨 예보를 가능케 하고 해일의 발생 여부를 예측해 큰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해온 시스템은 온누리를 밝히는 해라는 뜻으로 기상예보용 메인 시스템입니다. 매일 20종의 수치예보 모델을 100회 이상 수행하여 약 13만 장 이상의 일기도를 생산하여 일선의 예보관에게 제공해주는 기상예보용 현업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해담 시스템으로 해를 담으시는 뜻으로 백업 및 연구용 시스템입니다. 평시에는 기상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다가 메인 시스템, 해온 시스템 장애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성과 레이더를 비롯해 다양한 관측을 통한 정보를 종합한 뒤 수집된 정보를 슈퍼컴퓨터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예상 일기도가 작성된다. 해온과 해담은 289억 원으로 정부가 부여한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슈퍼컴퓨터는 사실 광범위한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재밌는 경우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제만 주어지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실제 작품을 만들고요. 또 사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영화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실사 영화들의 그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 현재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뚜껑을 한번 열면 멈출 수 없다는 아이들의 인기 만점 간식 감자칩. 이 얇은 감자칩을 생산하는데도 슈퍼컴퓨터가 이용된다는 사실. 감자칩이 생산 설비에서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통해 감자칩 주변의 공기 흐름을 분석했다고 한다. 문화사업에도 이용되는 슈퍼컴퓨터는 특히 영화, 영상 분야에서 환영을 받는다.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국가대표, 모두가 열광했던 영화 속 명장면에도 슈퍼컴퓨터가 이용되었다는데, 스키를 신고 시속 100km로 점프대를 활강하는 선수의 모습, 이 실감나는 영상이 첨단 그래픽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 영상이다. 독일에서 열린 오버스트 도르프 스키점프 월드컵 대회를 먼저 촬영한 뒤 영화배우의 동작과 합성시켜 영화의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그야말로 문화와 과학의 절묘한 만남이었던 것이다. 사실 슈퍼컴퓨터의 장래는 더 밝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슈퍼컴이라는 것이 어떤 기본적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인 계산을 하는 것을 잘하는 기계인데요. 기계의 성능이 뭐 10년마다 1000배씩 빨라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장래는 훨씬 더 밝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좀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변화 발전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낼 또 다른 멋진 세계를 기대해본다.